토라가 없는 게 불법입니다. 내가 토라에 명시한 대로 하지 않냐고 내 법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 일을 하긴 했지만은 내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가지고 올 때 주님이 상 것입니다. 인간이 한 것은 자기가 이 땅에서 해가지고 상받은 그걸 끝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도를 위해 명백히 기록하시라는 이 똑같은 말씀을 토라 학자들은요 도를 기록할 적이에요. 성경의 토라에 보면은 세상의 70랭귀지. 이제 앞으로 메시아닉 킹덤이 세워지면 70나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가지의 언어로 그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이러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빨리 끝납니다. 이제 28장에 아까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고 그랬죠. 28장에 일곱 축복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7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도 일곱 가지. 신명기 28장 2절 첫 번.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오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일곱 절입니다. 신명기 28장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신명기 28장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일곱 가지의 복이 일곱 절로 28장 2절이 첫 번째, 3절이 두 번째로, 4절이 세 번째로, 28장 5절, 6절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도제의 수순과 내 짐승의 식구와 오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개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통하여 주셨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복이 되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신 일도 또 이 신명기를 보면 읽고 가죠. 28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여호와께서 그들로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도와주시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물질 축복이죠. 그 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28장 11절 내 몸의 소생과 육체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섯 번째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사 하늘문을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으면 뭐라고 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잘 증거했더니 이렇게 복이 쏟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 없이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는 저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36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니 내가 거기서 목숨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지금 비방거리가 유대인들이 비방거리가 되니 열조들이 하나님의 불순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약속이 이 저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서도 더듬고 눈도 좋고 햇빛도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잘 보이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니까 소경처럼 더듬습니다. 내 길이 형통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한 화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잠잘 것이요 집을 그나마 구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것을 쓰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축복과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참 교만해가지고 그냥 좋은 일만 있으면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으로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까지 같이 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토라뿐만 아니라 늘 예언서와 케투빔, 네비, 이 하프토라가 있습니다. 신약도 있고 이 하프토라에 특별히 이 기타보,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예언서는 이사야서 60장입니다. 그래서 앞달의 9일로부터 나팔절까지 7주입니다. 앞달의 9일, 그 치욕스러운 그 제1성전, 제2성전이 쓰러졌던 날, 파괴됐던 날, 그 앞달의 9일, 금식하고 회개한 그때부터 로샤샤나 이 나팔절까지 정확하게 7주인데요. 그 7주 동안 하스타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과 같이 있는 예언서 중에 이사야서를 같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 일곱 위로 중에 오늘 이 기타보의 예언서는 여섯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지금 지난 엘룰날 23일 9월 2일 땅을 가루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토라 포션은요, 그냥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기간 동안 세상에서 그런 것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건 뭐냐면 어둠이 꽉 찼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둠이 꽉 찬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0장을 통하여 구미 오라이리, 꼬미 올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하늘의 예루살렘 모습입니다. 그때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뭐가 없습니까? 태양도 없어요. 태양. 빛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예수님의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전기세 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 이거 할 적이라는 게 스파트라이트가 전기세 많이 나오죠. 그때는 막 예수님의 빛이 너무 비치기 때문에 다 화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아가지고 이번 주에는 내가 빛을 받아라, 일어나라 하는 축복이 특별히 로샤샤나 새해를 맞이하는 며칠 앞둔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라 빛을 바라는 꿈이 오일이 이 히브리 말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오늘 특별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빛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베레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르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삼 레카 샬롬. 아멘.